안녕하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오늘 뭐팬 여러분들께 인스타 라이브 오랜만에 해드린다고 해서 인스타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, 지금 저는 콘서트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오늘 콘서트는 허영별이죠. 허영별 콘서트 갔어요. 허영별 진짜 노래 잘하더라고요. 뭐, 한 명은 아니고요. 허각님, 그리고 신용재님, 그리고 임한별님, 우리 세 분이서 전국 투어로 이제 허용별이라는 이름으로 라이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콘서트 오랜만에 친구랑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네. 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, 크리스마스죠. 오늘이 당일이죠. 당일인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시죠? 네? 저는 떨어졌습니다. 네. 뭐 오늘 어쨌든 라이브를 해드리기로 했는데, 이렇게 좀 차가 좀 느지막히 이렇게 가면은 느지막히 밀리네요. 또 안 밀릴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또 밀려서 다행히 한 20분 정도 라이브 가능할 것 같아요. 뭐 적적하니까 라디오라도 좀 틀어볼까요? 적적하니까 라디오라도 좀 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틀자마자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나오네요. 댓글은 이렇게 한 분 한 분 읽어드리진 않을게요. 지금 운전에 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저리 주저리 말만 해볼게요. 네. 오늘 저 크리스마스 날인데 콘서트 왔고요. 이따 이거 라이브 끝나고 오늘 콘서트를 또 감사하게도 가수분들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. 촬영을 저만 아니고 모든 크리스마스 기념이라서 관객분들을 좀 어느 정도 유출까지 허용을 해주셔서 제가 또 제가 봤던 멋진 콘서트 네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. 뭐 한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도 자꾸 허용각이래. 허용별이죠. 아닌데, 허용별. 허용별이 맞을 거예요. 네, 콘서트 이제 부산에도 이제 또 한다니까 가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임한별 씨랑 친분이 있어서 오늘 이별하러 가는 길 이렇게 들으러 갔었는데, 오늘 무반주 라이브로만 해주고 노래는 안 해주더라고요. 역시 부산에서 또 보러 오라는 그런 또 한 아티스트의 큰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? 네,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
오늘 네,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3,000명이나 이렇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네요. 뭐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게 많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네요. 네. 10월에 애프터섹스의 K 제가 크리스마스의 서울. 네, 크리스마스의 서울. 야경을 또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드릴게요. 우리는 복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이거 라이브 끝나고 간단하게 라이브 또 해드리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겠죠? 근데 저는 크리스마스를 누구랑 보내야 될 것 같냐면은 일단 집 앞에 들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집 앞에 들려서 누군가를 찾아봐야죠. 자, 그 전에 서울의 멋진 야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도쿄에서 하라주쿠에 갔다가 선글라스를 하나 노동상에서 샀습니다. 단돈 천에. 그 제가 이상하게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겼나봐요. 제가 아무 선글라스나 어울리진 않습니다. 되게 웃겨 끼면. 근데 이게 아직 특정한 제가 운전 끝나고 다시 라이브 켜드릴게요. 다시 길이 좀 뚫리기 시작해서 좀 위험할 것 같아요. 운전 끝나고 인사드릴게요.